안녕. 안녕. 모렘스가 검은 날개단이라고? 모르피드리아나스라는 이름이? 어, 이런. 그들의 충성을 의심하는 건. 허허. 틸에서 만난 자들이고. 수주이만큼 소심한 사람이야. 보통인이 아니야. 모르스 왕녀 원로 위험한 식수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그녀를 잘 알만한 사람 도렘밖에 없지 아무래도. 근데 행적을 찾아내기만 하면 문제의 교단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쉽지 않을까요? 벌어진 후일을 후회하기엔 너무 아깝다. 좋아요. 신병을 확실할 수 있게. 재앙은 대용수일 가능성이 여러모로 높아진다. 허허. 탈티인 도렌. 자, 도렌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도렌 여기 있어. 있다. 찾아. 자, 도렌입니다. 반갑습니다. 덥다. 후끈하죠. 습해요. 보기 어려운 조합이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모르비스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알다마다요. 4인의 밭에 중 한 명이다. 4명의 밭에 중 한 명이 어허. 개념에 대체하여 새로운 발상을 찾아낸 일. 연성연금서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죠. 자, 원정대 일을 하고. 어허, 이럴수가. 그 아이는 소심하고 자기 얘기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 성격이었어.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허. 개발 중인 약물을 스스로에게 투약 약을 했다는 게 진짜구나. 아이고, 진짜 약했네. 호문클로스 연성 이후 거의 만나볼 수 없었다. 남자처럼 꾸미고다 했다고? 뭔가 다르죠 느낌이. 젊은 남자라 탈렉. 아는 이는 제 제자 중 한 명이라고? 그래요? 20번째 제자가 제자가 20명이나 있어요. 헬베티우스가 이불을 폭발로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잃었다. 아이고. 아, 그래서 화상이 있었구나 이게. 사령부 쪽이. 자, 열패 탈틴 사령부로 가겠어요. 오케이. 모르비스 탈렉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요. 자, 뭐 이제 아마 얘한테 물어봐야겠죠? 안드라스한테. 안드라스 안녕. 두 종족의 원정대 구성원 전혀 알고 있습니다. 병사를 보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로젠 파이크 씨 어떤 일입니까? 역시. 우리만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아, 겁나 웃기네. 그래 임마 짜식들아, 이게 바로 밀레시아야 이 짜식들아. 억울하면 네가 클라우스라 잡아 이 짜식아. 자, 얘가 잘못한 건 있네. 자, 당신도 저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안드라스 무슨 일이야? 급한 전갈이 와서 그림자 세계 격리되어 있던 자가 탈출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어허. 저 유명한 용사인걸요. 자, 보자. 한번 볼까요? 연금술사 한 명. 이래입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이래인지 몰랐습니다. 손님과 길게 얘기 나누기 힘들다. 자, 그림자 자레스? 어디서 많이 보냈는데? 자레스 전에 그 갇혀있던 애 아니었어? 게? 감금되어 있던 아저씨? 자, 호문클로스 실험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수색을요. 자레스 그림자 미션. 카르펜 누나? 역시 서로 아나보네. 그라나트 씨 말씀하시는 거죠? 오호. 자, 탈티 미션 가겠습니다.
자레스의 흔적 얻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수상한 흔적 10개를 모아 자연시 자레스의 흔적 획득. 아 지금 나더러 지금 탈틴 그림자 미션 하라고 지금 나더러 그럼 지금? 아, 딱 귀찮게 하네 이거. 이거 지금 아무 미션이나 하면 돼요 이거? 1 eternity later. 흔적들을 다 모아서 이제 뭐 자레스의 흔적이 나왔고요. 자레스 흔적이 나와서 사용해 보니까 이런 이상한 그림자 세계로 들어와졌습니다. 네, 제너레이션 아직 진행 중인데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도 거의 한 45%는 깬 것 같다. 좋아. 이거는 뭐죠? 아야 채팅. 아 우리 길드원들 채팅이 좀 약간 그래가지고 자 넘어갑시다. 자레스 이면을 보는 눈. 이거 뭐 흔적도 알게 해주는 건가? 자 새 갈림길 중에서 광장 쪽으로 이어진 방향으로 자레스 발자국 이어져 있다. 광장 쪽으로 가보자.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이게 나와 왜 이게 나와? 자레스가 숨어있는 그림자 세계. 갑시다. 자레스 저번에 한번 내가 체포했던 애 같은데. 덤불 속? 덤불에 숨은 자레스의 흔적? 아 뭐야 덤불 너무 많잖아 이거. 그 1, 2부로 나눠서 아마 50%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이거 그거죠? 1, 2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챕터 정보 50% 더 나왔네요. 조금 더. 아마 그 아칸님도 이쯤에서 끝났던 걸 기억해. 둥지 안에 따뜻한 알이 3개 담겨있다. 자 둥지가 보이지 않게 덤블로 갈아주자. 아 역시 우리 밀레이션 착합니다. 역시 춤이 무엇 갑자기 춤이. 자 사면적 덤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뭐 나오나요? 하나하나 다 뒤져야 되네 보니까. 짐승의 털 자레스의 털이라고? 아 그런 끔찍한 일은 좀 싫어. 무엇을 피해 숨어있던 걸까? 자레스가 숨어있었다고? 어허... 성당 방향으로 성당 쪽으로 하라고? 성당 쪽으로? 성당 쪽이면 어디죠? 성당 쪽이면은... 아 저쪽이군요. 오케이 갑자기 성당 쪽으로 하라 해가지고 한번 좀 걸어가겠습니다. 아니 펫권이 되지? 오케이 성당 이쯤인데? 이쯤에 있었는데 성당 성당 여기 아닌가? 아 여기네 여기 찾았다. 나 혹시나 디바이닝카 한번 해놓고 갑자기 애들이 나타날 수 있어. 자 어저께 찍혀있다 무선이. 어허 이면을 보는 눈을 사용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어. 이것 봐 이 삘이 왔어. 삘이 빌링이 왔습니다. 여기서 딱 나올 것 같았어 느낌이. 특성 이펙트는 너무 이쁘네요. 네 이번에 이펙트가 되게 이쁩니다. 정신을 차리고 흔적을 살펴보자. 연금술 화덕 쪽으로 나와있는 발자국 하나 발견했다. 발자국 하나 보려고 이렇게 한 거였어? 호호 역시 마비스트님의 축. 약간 좀 낌새가 싸하다 싶은 뭐 나오는 거야 하여튼간. 자 이면을 사용하는 분 중에서 자레스 흔적을 찾아보자라고 했고요. 갑자기 또 나온다. 야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는데. 뭐 좋습니다. 잡읍시다. 다행히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흔적을 살펴보자. 다시 또 꾸역꾸역 하고 있고 사람 탈틴 사령부 쪽 나와 있는 발자국 하나 발견. 사령부 쪽으로 갑시다. Let's go. 오늘 메인스트림 클리어하면 다시 제가 볼 때 6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보니까 그 녹화 본 영상 시간 보니까 6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6시간. 자 손자국과 함께 발자국 지어져 있는 상태다. 보자. 또 여기 엄청 많이 나와있네. 이쯤에선 넣어두자 이제. 설마 여기서 나와있어 설마. 다른 발자국 찾아보자. 다른 발자국 왠지 맨 안쪽에 있는 거. 이런 건 항상 맨 안쪽에 있는 것부터.
이것도 아니었어? 빠르게 하면 그렇고 사람 발자국에서 사람의 것이 아닌 기운이 느껴진다 라고 되어있대요. 어이 또 야 여기서 나올 줄 아니 여기서? 이 좁은 데서? 아니 잠깐 이렇게 좁은 데서? 어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쇽! 됐습니다. 뱀들 다시 한번 흔적을 살펴보자. 어 거기 누구시죠? 어 차였나? 차였나? 자 한번 어 위에 가서 잘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네. 역시 아 맞아 얘 맞아. 전에 나왔던 애 맞아. 그때 저 잡았던 애 맞네요. 어? 야 오랜만이네. 아 이런 한 개인가 보네요. 꽤 오래 버텼다 생각했는데 어 되게 털털하게 말하는데 제가 잘했으니까 맞습니다. 야 되게 오랜만이다. 너 아직 있는 줄 몰랐는데. 당신을 본 기억엔 더 도망할 생각 없으니 마음 놓으세요. 바깥에서 얘기해보자. 아 이렇게 데리고 나오네요 또. 짜식이 말이야 순순히 잡히는 거 좋구만. 어, 그런 자세 좋아. 이런 자세 좋습니다. 이런 자세 좋아요. 잘했어 어딨지? 아마 그 저... 헐? 창입니다. 잘했어 어딨어? 올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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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올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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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티에서 잘했어야 돼요. 잘했어 어딨죠? 설마 이 위에 있나? 설마? 아닌데? 자 잘했어 여기네요. 도망가지도 않고 있었네. 자식이 착한데? 자 어떻게 격리되어 있던 그림자를 탈출한 건가요? 아 그럼요. 자 어떻게요라 글쎄요. 낫도밤도 보면 어허 빛났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이성에 먼지가 켜게 쌓이고 열정과 통찰 희미해지게 느낀 게 어허 오호 2002 연금술사의 말로 옛 동료가 나타났다. 옛 동료라 아무래도 그 사람이겠죠? 눈앞에 안개가 타거는 가로를 쓰고 안개에 몸을 묻히라고. 호호 당신이 걸려버렸네요. 탈렉이냐. 차분한 헬베티스 니들에서 우리 연구에 큰 진척을 안겨주었죠. 호호 탈렉이라 했던 겁니다. 새로운 힘. 이성 넘어에 이성 경계 넘어 있는 일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고. 병사들에다가 자리를 데려가려 한다. 오케이. 세계는 어쩌면 맞닿은 여러 장의 종이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아주 조금의 선을 경계를 나누는. 자 일단 잘했으니 일단 잡혔으니까 영창 기본으로 만창 일대이고요. 일단 탈영했으니까 아, 탈영은 아니지. 일단 탈출했으니까 아, 만창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길드 채팅을 전체 탭에서 안 보이게 해야지만요. 아 그냥 일부러 한 거예요. 제 상관 보여 상관없긴 해요. 근데 혹시 보니까 개인 길드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가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디죠? 이제 슬슬 끝날 것 같은데. 테우드인 아 테우드인 가이르 아 센마이지. 자, 샌마이 평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마르 애들이랑 대화를 하고요. 근데 밀레시안 걔는 언제 나오지? 마니엘로? 걔는 언제 나오는 거야? 이미 나온 거 끝이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허. 자, 바투르랑 미르올 둘 다 서로 좀 친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보자 길치 왕정 연금술사 교단과 강 심지어 간부고 아무래도 배반 때린 거죠. 아무래도 느낌이 순찰의 간격을 줄였습니다. 키 큰 남성과 조금 작은 여성 아무래도 걔 둘이겠죠. 호호 보자 역병은 소강되었다. 아 다시 사라졌네요. 유물을 빼앗겼다는 말을 들었지만 로젠팔기 한 대 모았기 때문에 병은 사라진 거 아닐까. 아 이게 유물들이 모이면 역병들이 좀 사라지나 보네. 올 호호 상태가 악화되지 않아도 완전히 낫지 않다는 엘프들도 증상이 모두 사라졌다. 바로 사라졌네요. 자 전염병 사라졌고 그 다음에 또 재앙이 있다 했죠. 홍수 대홍수 같은 관련 그런 쪽인데
말을 들었다가 잠복해보기. 아, 또 어디로 와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 얘들아, 얘들아 진짜 좀 어디는 좀 알려줘라 좀 제발. 어? 다시 한 위치 한번 확인해보는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위치 확인. 여기 어디야? 아 오른쪽. 오케이. 여기 날 수 있나? 아 여기 비행금지.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어 레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로제님 그래 배쉬가 답입니다. 배쉬를 쓰세요. 배쉬? 아 스포일러 아직 하지 말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스포일러 아직 노노노노 해. 스포일러는 안됩니다. 봅시다. 자 말 걸어봅시다. 예상한 것도 나타날 것 같은데 준비됐습니까? 잠보. 샌말평원은 길드... 아 여기는 비행 금지 구역이다. 아 고맙습니다. 어 나왔네요. 모리비스. 호호 우리 계획 찾을 생길 거야. 거기 누구지? 어, 벌써 알아채... 어떻게 알아챈 거야 이것도. 어 빠른데? 그가 꼬리를 밟힌 것 같습니다. 어째서 밀... 스크린 자색을 평소보다 빈번히 왕래한다. 야 이 자식들 이거 일부러 알고 이랬네. 일부러 이거 알고 있네. 어? 저들을 상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지. 기다려 기다려야 돼. 자 어 이게 뭐야. 아 라이언킹이야? 따라할 수 따라와봐라 히힛. 자 탈레 가자. 아 야 동물들이랑 싸우기 싫은데. 아 이거 라이언킹 노래 한번 틀어줘야 되는데 이거 틀면 이게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안됩니다. 자 울프 아 들깨까지 잡아야 돼. 아이고 미안하다 개야. 잡으려 한게 아닌데 어쩔 수 없다 야. 저 동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허허 잡아주고요. 야옹 소리가 났다고요? 우리 집에서? 마이크에서요? 우리 집 고양이 없어요. 우리 집 강아지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다 잡았고 완전 동물 학살자인데 이거 완전. 뭐야 뭐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좋습니다 잡았고요. 그래도 다행히 강아지들밖에 안 나와서 됐고. 어딨어 샌마이평원에서 미리올과 대화. 어디냐? 아 근처네요. 자 미리올과 대화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다. 네 번째. 나는 네 번째지. 어... 병원으로 옮기는 매개딩 아닌 거 아닌가 생각했다. 막상 보니까 생각했던 건 뭐 다르다. 뭐지? 도망가고 있다? 어 뭐지? 홍수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건가? 약간 야생동물들이 약간 그 뭐지? 지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잠복 미션 하면 야옹 소리가 난다고요? 아 피르안. 자 뭔가 피해서 도망가는 느낌이 가까운 것 같다. 사막 드래곤이 나타나면 작은 짐승이 도망가거든요. 자 바트로시 오케이. 지하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네요. 나무의 사과 시든 다음에 뿌리를 차려면 된다 있다. 오케이. 가을의 언덕 방향을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어 감사합니다. 자 언덕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야옹이란 그 소리였어? 다음 어디냐? 뜻밖의 만나 이상한 흔적 조사하기. 가이레우라고 있죠. 오케이 가이레 갑시다. 피오드 근처 앞이네요. 자 피오드 앞이네요. 아 피오드 맞지? 오케이 피오드 먼저 앞이고요. 로제네 집엔 키키 한 마리가 있음. 어 기억해주고 계시네요. 아, 키키가 요즘에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유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감기도 저렇게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콧물 노란색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일단 뭐 키키는 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조사해볼까? 자 조사해보겠습니다. 여긴 또 뭐가 문제일까요? 뭐야 이거 스킬도 없고 그냥 조사만 하는 거네? 스킬 아무것도 못 쓰는데요? 이럴 수가. 어디로 가야 돼 이거? 하이 귀찮게 하네 이거. 완포 이거 뭐 저것도 없고 이속포도 없어. 놓쳤다 저기다 저기다 놓칠 뻔. 자 흔적 한번 보고요. 어 동물대의 흔적.
엘프들은 어슬렁어슬렁 움직인 발자국 같다. 자, 다른 점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고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동물들이 때려지는 경우에 따른 남은 거 못으로 전혀 부러진 흔적조차 없다. 뭐지? 바나나 껍질을 들어올리 말했다. 뭐야, 고릴라? 왠지 트레저헌터가 있을 것 같은 빌링인데 느낌이. 좀 더 마주치나요 한번? 동물의 손 발자국 같이 켜있고요. 나쁜 사람들에게는 손자국이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걸요. 아, 트레저헌터 맞네 이거. 트레저헌터가 왠지 빌링이 맞고요 지금. 보자, 쭉쭉 따라가겠습니다. 아, 왜 또 대화가 되냐 이거 또. 손자국, 누군가와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동물이라. 트레저헌터가 맞는 것 같아요. 유령 같은 건가? 저기 나무 뒤에 왜? 가방 뭐 있네. 가방 몽키. 저 뭐야. 자, 너무 작고 귀엽다. 자, 사라진 나무 뒤 어디야? 이쪽이야? 저기 조사는 어디 쪽이죠? 이쪽이 맞나? 아, 깜짝이야. 찾은 줄 아네. 뭐야, 왜 없지? 이쪽 맞아요? 오랍쇼? 아, 저기네. 아, 좀, 방향 좀 제대로 알려야지, 좀, 이것도. 방향 좀 제대로 알려줄 것이지. 봅시다.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나무 뒤에 또 뭐? 하하, 저기 있네 또. 지금 뭐야 저거? 뭐 숨바꼭질 하고 있어 지금? 고릴라 같은 건가? 옷을 입은 고릴라. 역시 트레저헌터밖에 없죠. 아무래도 여기서 만난다고? 여기서 제로 영웅들을 만난다고? 다시 가봅시다. 이쪽 오케이. 퀘스트 거의 끝나지 않나요? 근데 제발 끝났다고 하지. 제발 슬슬 끝났다 해주십시오.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함정인 거 아니야? 오케이, 함정 아닐 것 같고요. 붉은 나무 쪽. 아, 저기 있네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인사하고 데리고 와주지. 왜 자꾸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냐. 귀찮게. 알겠습니다. 인간 여성 17세. 허허, 얼마나 또 이게 나올라나 또. 핑크 가만히 좀 있어봐. 그렇게 다 밝아 흔적이 지워지나. 맞네요. 핑크 맞네. 찾았다. 트레저헌터. 오랜만에 보죠? 로즈님 앉으심샘요? 10시간째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 전에 먼저 천년목군 좀 잡고. 얘 좀 잡고 먼저. 잡고 빠샤. 지금 일단 중간에 2시간 정도 쉬었어요 그래도. 1시간 2시간 정도 쉬고 다시 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많이 하긴 했네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나도. 웃기. 자, 로젠파이크 또 줄줄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준 것은 보자. 번개머리 녀석은 밥 멀림이겠죠 아무래도. 짐승이래. 핑크 기분 나쁘다. 요새 예민하다 말이야. 호호, 동물들 이동 보자. 아주 귀찮아 죽겠어. 연극 배우처럼 자기네 비밀 조직에 관심 없냐고. 아, 트레저헌터 또 이렇게 또 권유하는 겁니까 또 이것도? 자, 가입 권유 또 하고요. 사이비 교단. 내 이름에 대해서 언급해서. 본명 알고 있는 사람도 진짜 없을 텐데? 우리도 모른데? 가족과 반족에 대해서도 말이야. 흑서를 넘길 수 없냐고 물었다. 아, 지금 얘가 트레저헌터가 가지고 다니는 흑서 아닙니까 지금? 아, 이게 안 보이네. 그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움직일 정도라면 생각보다 위험한 녀석일 수 있겠군 이라고 했고요.
자, 흔적 역추적하고 있다 했지. 잘 됐네. 어허, 덤바텐에도 있다. 아이고, 언제까지야 이거. 카부 왕구 근처에 서식하는 동물 내륙 깊숙이 입성했다. 동물들이 엄청나게 겁에 질려있다. 아, 지금 대재앙의 증조를 보여주고 있죠. 로즈님의 담백한 공략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민티님 이렇게 또 응원해주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보자. 토리엽곡. 토리엽곡이 드디어 나오네요, 여러분들. 와, 토리엽곡 펩시가 언제 되나 싶었는데 드디어 나오네요. 드디어. 이 사람들 아니 인간과 동물만 믿어도 되는 거지. 우리 그 밀레시아의 진짜 인맥은 참 넓은 것 같아. 인맥은 정말 넓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어디죠? 자, 미롤과 대화. 대장도 물에 관한 거고. 어허, 어허. 아, 미로는 기린의 F였고요, 원래. 왜 간대? 동족들과 공유하는 기억 말고 나만의 기억을 만들고 싶어 해서. 아, 얘도 되게 좀 약간 짠한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호호. 반짝이는 별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늘을 다 바라보다 잠깐 생각이 빠졌는데 잠들어 버렸다. 아니,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또. 아, 이게 탄 모습이야? 아, 원래 피부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탄 모습이구나. 아, 농담이래잖아. 씨, 장난. 진짜 줄 알았네, 씨. 자, 한 마리 더, 오케이. 자, 카부왕구로 먼저 가겠습니다. 카부왕구 노래가 좋죠. 카부왕구 노래가 정말 평화로워요. 너무 좋아요. 홍일점이야. 왜요? 말을 해도 홍일점이야? 무슨 소리야? 어? 말을 해도 홍일점입니다. 아니, 말을 해도 여성입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채팅이 멈춘 듯하네요. 아, 진짜네? 이거는 유튜브 쪽 문제입니다. 이거는 채팅이 약간 아, 어쩔 수 없네요. 오늘 여기까지 채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이것도. 이 채팅이 약간 가끔 이렇습니다. 카부 항구 어디 가야지, 그네요? 카부 항구 찾아보자. 교역소 근처에 있구나. 아, 방송 종료 아니에요, 티마르님. 방송 종료 아니고. 근데 마무리해야지, 거의 다 깼는데. 거의 다 깼어, 제발. 제발. 카부채 동물도 자취를 감췄다. 보금자리를 비우고 달아난 것 같은 녀석도 많다. 어이구. 배를 타고 벨바스로 갈 예정이야. 같이 갈 거지? 벨바스로 가는 게 끝거든. 오케이. 무서워, 무거운 자이언트가. 자이언트 무겁고요. 자, 이제 또 얘기를 또 해봐야겠네요. 주점. 잠시 생각해보자. 퀘스트가 이제 50% 거의 다 했습니다. 다음 퀘스트 줘. 다음 퀘스트. 아스콘. 아, 아스콘 아저씨. 아, 아스콘은 진짜 너무 슬픈 인물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플레이해보면 알다시피 아스콘은 진짜 비운의 인물이라서. 아, 진짜 갈 때마다 뭐 선물이라도 사다 가야 돼. 얘기해볼까 일단? 자, 보자.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벨바스트 아이들이 떠드는 말이 뱃사람 통해 이곳에 전화되는군요. 유령이 나타났다는 소문이다. 유령이다. 나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게도 죽음이 그리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노 PHP님, 어서오세요. 혹시 잘했어요? 흔적 가지고 어느 그림자 미션 들어가야 하나요? 아, 그 흔적 가지고 그냥 사용하기 누르세요. 사용하기 누르면 됩니다. 저도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란즈. 아, 아스콘 아저씨 진짜 너무 슬프다. 아, 아란즈 저번에 만났죠, 우리. 하, 해결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뭔가 여기서 이게 나오는구나. 아, 너무 슬프다 이거. 이거 아란제 소식을 듣지 못하네요. 비덱 그대한 것이어서 상관없습니다. 지난번 석상을 파괴해 소녀 유령이 나온다. 열쇠를 건너뜨려 정말 간단한 거니까. 아란즈는 이제 괜찮다고 전했죠. 더는 힘들어하지 말고 울지 않기를 바란다고. 아, 진짜 겁나 슬프다 진짜. 우리 오빠를 만나게 되면 꼭 이거 전달해줘야겠지 아무래도. 아,
아란제 일행을 만났단 말입니까? 우리 아란제는 결국 너무 슬프다 진짜. 아, 진짜 핵불쌍하다. 마비노기 시미스 게임이야 이게? 무슨 시미스 게임이 이렇게 불쌍해? 어떻게 하지 이거를? 스스로가 아란지인 것처럼 얘기한다 말한다고? 그러면 내가 완전 신들린 거잖아. 야, 아란지 말을 전해주자. 그대로 전해주자 그냥. 아 진짜 불쌍하다. 아 아란즈. 아이고. 다시 대화하겠습니다. 우리 아란즈는 잘 떠나갔습니까? 그렇다 맞아요. 하, 손이 축축하다. 다이아몬드. 아이고 눈물 나네 진짜. 아스코이 걱정스러운데. 아 이거 좀 걱정스러운데. 좀 걱정스러운데. 아 진짜 아스코 아저씨 진짜 힘내세요. 이렇게 해서 아스콘 이야기는 드디어 카부가 나와서 드디어 몇 년 만에 끝나네요. 드디어 다이아몬드 4cm 약 한 20만 원 정도의 돈을 듭니다. 아 진짜 주네. 아 이 다이아몬드 이거 버리기 아깝다. 아 이 다이아몬드 이거 팔기도 슬프다 이거 되게. 어딨어? 다이아몬드 어디였어? 근데 어디였어? 아 여기네. 오케이. 4.02cm. 바투르와 대화. 바투르 어디 있어 또 얘? 얜 또 어디였냐?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늙은 인간의 형제가 죽은 거야? 아 슬픔. 뭐해? 메인 깨는 중. 어허. 어떤 사람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 땅이라면 그렇게 한대. 아직 방송 중이야. 조용. 어? 여러분, 아 불안한데. 로젠팔 스킬. 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 메인 깨야지. 수려하세요. 질마하세요. 자, 기분이 복잡해지나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되는 미로를 단줄 거 했다. 빠빠이. 초록색 머리카락 작은 여자인 밀레시안. 그건 또 어떻게 알아냈어? 어디죠? 선착장 근처 타닐리엠. 오, 타닐리엠 오랜만에 보더니 또. 자, 여기서 나타나네요. 아이, 또 여기 왜 있니? 귀엽네. 어, 누구? 어, 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을 못하니? 오호, 아, 로젠파이크 난 또. 아, 표정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 그 등대 옆에 있었지. 또 캐스트 중이야? 오, 오, 호. 할아버지 울던 것도 기일이야? 어, 울려 울게 만들었어? 되게 귀여운 애네요. 마르, 어, 타닐리엠. 반응하기 어렵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무엇이 궁금하냐? 뭐가 궁금한데? 슬퍼? 어, 슬프냐고? 호, 같은 밀레시아인데 이렇게 얘기도 하네요. 그럼 넌 슬프지 않아? 라고 물어봅시다. 어 얘는 안 슬프다. 약간 사이코패스인가요? 타닌이 한 개도 안 슬프다고 있고요. 우리 밀레시아이잖아.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아닐까? 어떻게든 다시 말짱해줘. 그래서 안 슬픈 거 아닐까 싶었어. 슬퍼해하면 그래. 어 죽음이 갑자기 철학적인 얘기 나오네요. 갑자기 또 좀 화가 난 느낌이야. 어 으앙. 성격 나쁜 자이언트 한 대 찍었어. 폭력성 무엇? 인터넷 용어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밀레시아 정말 사이코패스네요. 밀레시아인데 밀레시안으로 묻는 거라고. 밀레시안이면 잠깐 빠져. 포르가 죽는 것도 슬퍼. 우리는 사실 허구한 날 때려잡잖아.
맨날 마저 스크롤 진짜 쟤들 옛날 유전에 보니까 친구들 늑대 잡고 곰 잡고 그랬었거든. 돌아보니 요새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얘는 누구야? 유저 누구야? 개발진이니? 인프도 이러신 저러신 돈이다 같은 거 하게 약올게 하지만 가끔 불쌍하던데 거미줄 줍다가 잘못해서 거미를 퓨욱 때려서 죽여도 미안하고 안 슬프는 다나이랑 차이가 뭐야? 생김새일까? 다나이나 엘프나 자이언트나 포르나 NS에들이 그는 0과 1의 세계 얘는 진짜 얘는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밀레시아이다. 아 이거 되게 이상한데?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타나이 귀엽긴 해. 나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만 포르의 동물에 같겠냐? 꼰대 올디비네 이제 꼰대 올디비 나이가 좀 있어 보여요. 눈치가 없어 눈치가. 포르가 죽는 것도 슬퍼? 이거는 좀 때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적으로 말합시다. 왜지? 궁금하당. 알 수 없는 일일까? 얘 말투가 약간 좀 싹수가 노란데? 아, 나중에 또 만나자. 안녕 안녕 하고 얘도 빠입니다. 자, 베테랑 가겠습니다. 베테랑 가야 돼? 트레저든 험 함께 벨바스로 이동한다. 아, 이것 때문에 또 벨바스 간 배 놓친 거 아니야, 이거 또? 허이, 그거 귀찮은데? 트레저한테 말 걸기. 자, 벨바스로 가볼까? 오케이. 다행히. 퀘스트다 보니까 바로 가게 해주네요, 그래도. 굿드.